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형 업장처럼 막 화구 막 화력 엄청 세고 막 화구 네네. 여러 개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집에서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Gear Tim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단과 다니엘과 함께하는 기어 타임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야. 아니 첫 시간에 이 여운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유. 정말 이 멋진 사운드 뭔가 오랜 기간의 연구와 그리고 그 연구에 걸맞은 어떤 자본이 필요한 그런 사운드를 와 이게 진짜 딱 들으면서 아, 계속 들었던 생각이 부럽다. 아. 이 톤을 그냥 작업실에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으면은 와 진짜 이거 편곡할 때 너무 아이디어가 샘솟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영역까지 가려면 정말 새털 같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이제 녹여내야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부럽다고 저 영역까지 갈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서로 힘든 나이가 됐잖아요. 예, 약은 약사에게. 예.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우주로 가는 어떤 그런 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이제 두 분께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키워드는 두 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장을 사실 투자를 하면서 이 셋업을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취미 영역에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뭔가 이런 쪽으로 좀 프로페셔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맞습니다.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서의 토넥스 활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주 간소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오신 네. 대리님, 변진영 대리님, 사마 D&I의 담당자 분께서도 사실 토넥스 보드를 갖고 계시다. 네. 그래서 본인의 보드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네. 약간 굉장히 뿌띠한 그런 사이즈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단님의 제자이기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기타를 실제로 배우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드가 어쨌든 이제 0.2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드의 사이즈도 뭔가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0.2장이라는 정도의 이 영역대는 사실 조금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맘먹으면은 요즘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쓰고 있는 멀티팩터들보다도 싼 가격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 토넥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셋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큰 토넥스가 이제 덩치 큰 토넥스가 드라이브 캡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드라이브 유닛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은 토넥스 네. 이제 토넥스 1이 앰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톤 XX였는데 이번 시간에 톤 X 이렇게 아 예 X 네 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얘도 쌍 X 시스템이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더 간소화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HX 이펙트랑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꾹꾹이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예 전반적인 기본 피지컬 자체를 확 간소화시켜서 네. 세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것도 바로 한번 사운드 설명 들으면서 바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넥스 1 앰프 상태에서는 아까 저희가 스테레오 시스템 두 개를 앰프 두 개를 썼었는데 네. 하나 AC30 뭐 팬더 계열 프로소닉 이렇게 썼었는데 1편에서 네. 아, 그렇죠. 좋아요. 아. 네. 자연스러웠어. 좋아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앰프를 하나만 쓰는 네. 상태고요. 뭐 스테레오 출력은 하지만 HX 이펙트 안에 샌드 리턴으로 이제 토넥스 1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출력은 그래서 HX 이펙트에서 스테레오 출력을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앰프는 하나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들려드릴 캡처는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것과 동일한 캡처 네. AC30의 캡처를 네. 넣어서 클린 상태를 컴프만 켠 상태로 좋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였고 딜레이랑 리버브를 적용을 하면
오! 0.2점 굉장히 좋은데요? 그쵸. 네. 상당히 괜찮죠. 너무 좋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운드의 어떤 피지컬이나 공간감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완전 대형 공연장, 아레나 같은 데서 하는 공연이었다면 네네. 이번 시간에는 같은 계열의 사운드인데 소극장 공연.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의 차이가 좀 느껴질 뿐이지 기본적인 톤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훌륭하네요. 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드의 최종 퀄리티는 앰프 모델러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운드를 내는 어떻게 보면 레시피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중식 맛을 내려면 뭐뭐뭐뭐 해서 이런 걸 조합하면 이런 느낌이 난다. 한식은 이런 레시피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런 결의 맛이 난다라는 것처럼 이제 앰비언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들이 만든 레시피들이 또 있어요. 그 레시피를 잘 조합을 한다면 이런 사운드를 실제로 가지고 계신 보드에서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차이는 같은 레시피고 같은 맛이 나긴 나는데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거는 완전 전문화된 대형 식당에서 손님들 네. 가득 다 먹이고 있는 거고 네. 이건 이제 집에서 그 레시피 받아서 네. 가족들과 함께 가정식 가정식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토넥스 1의 사운드를 들려드린 거고요. 이제 빅박스 토넥스에 제가 드라이브 캡처들을 몇 개를 넣어왔고요. 여기 보면 일단은 스테이지 좀 올라가는 거 먼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슈퍼볼트.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 보드에 있었던 메인 드라이브 캡처를 또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되고 아까 부스트 받는 거가 또 적용이 돼 있는 캡처를 또 넣었었고요. 이 대목에서 변진영 대리님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 가정식 시스템이 야 이거 뭐 거의 요즘 밀키트가 잘 나오잖아. 아, 잘 나오죠. 식당 안 가도 아 거의 밀키트 수준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아요. 계속 0.2장. 네 0.2장. 와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페달 렛 캡처고요.
분이 멋지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점이 지난 편에는 앰플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앰프 타입도 토넥스 1에서 지금 듀얼 모드로 나서 이렇게 발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바뀌면서 다른 앰프 캡처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이제 빅박스 토넥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 드라이브 유닛들을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드라이브들을 중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애초에 중첩을 한다는 것의 이유 자체가 그 한 곡에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8인데 내가 개인이 좀 많이 먹는 거가 필요하고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이거 돌리면서 쓸 수가 없으니 그냥 그 하나를 해서 또 비슷한 걸로 중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페달을 마운트에서 쓸 수 있어도 개인 스테이지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양한 좋은 부티크 페달들이나 뭐 이런 캡처들도 얻어서 구해서 넣기만 하면 네. 뭐 많은 꾹꾹이를 드라이브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보유해서 사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네. 뭐 완전 그 엄청 그 대형 업장처럼 막 화구 막 화력 엄청 세고 막 화구 네네. 여러 개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집에서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약간의 그 할 수 있는 영역의 가능성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다른 것뿐이지 네네. 결국엔 맛은 비슷하게 네. 낼 수가 있다. 네. 좋습니다. 이거 혹시 아까 하셨던 그 우주 패드 같은 것도 될까요? 우주 패드를 이게 제가 사운드를 잡아보지를 못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하시기에 어쨌든 그런 비슷한 느낌도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낼 수는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똑같은 느낌은 아니어도 아니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느낌은 그렇죠. 뭐 그냥 약간 이렇게 후 하는 좀 공간 계열이 좀 네.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런 소리들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장짜리는 이제 와! 거의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우 이 정도로 네. 느낌 차이만 좀 있다. 네, 유니버스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다. 좀 작아진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농담처럼 뭐 두 장, 뭐 0.2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뭐 가격이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이즈를 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그 빅박스 토넥스 두 개를 썼을 때 그 활용도와 네. 그리고 그러니까 XX 상태 오늘 XX 상태 네. 작은 거랑 같이 했을 때 앰프 하나 활용 두 개 활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짜려고 하는 페달 보드에 약간 가운데에 어떤 이 운용을 하는 엔진 같은 느낌으로 박아 놓으시고 네. 여러분들 거기다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채롭게 뭐 장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팅한 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두 장보다 더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쓰면 좋죠. 그럼 이렇게 네. 써도 되죠. 능력만 되면요. 그럼요. 네. 네. 그 여러분들이 꼭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팁들을 잘 알아가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유튜브에서 정말 와 감동을 저도 받으면서 들었던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사운드들을 눈앞에서 오늘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고 공부가 많이 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거는 내가 공부해서 될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네, 기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오늘 뭐 두 분 이제 멋진 시연도 해주시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시라거나 뭐 채널 홍보라거나 뭐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즐겨 보는 이제 버즈비 채널에 이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이누님이랑 소통하고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톤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나단앤 다니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단앤 다니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재미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사운드의 세계를 넓혀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또 준비되면 두 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